뾰족한 공룡의 등을 계속해서 오르내립니다. 한 번 들어서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공룡 능선. 그렇게 목표를 향해 걸음을 떼다 보면 오르막 그 끝에 갑자기 공룡의 등이 펼쳐집니다. 내가 지나온 뾰족 봉우리들과 왜설하게 멋진 모습, 그리고 저 멀리 바다까지 보여주더니 내려가라며 자취를 감춥니다. 설악산 공룡 능선 당일치기, 국립공원 제1경의 아름다움 속으로 초대할게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6시 49분 차를 타고 백담사로 갑니다. 도착 즈음 원통버스 터미널에서 15분 정차하는데요. 롯데리아 라떼도 마시고 점심 김밥도 준비합니다. 백담사 입구에서 내려서 백담사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관광 안내소가 나옵니다. 성인 두 명요? 네, 5,000원이요. 몇 시에 떠나요? 지금 20분 출발 예정인데 만차되면 바로 떠날 거예요. 네. 20분 출발이요? 네. 지금 차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보시면 돼요. 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뛰어. 뛰어. 만석이야. 와, 의외로 사람 많다. 딱 두 자리 남았어. 마치 단체 관광객처럼 함께 백담사를 향합니다. 여기는 백담사고요. 우리는 탐방로로 갑니다. 아,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백담사까지 왔습니다. 백담사에서 오세암까지 가서, 오세암에서 마등령까지 가서 공룡능선을 넘을 겁니다. 공룡능선은 어떤 데입니까? 국립공원 제1경? 국립공원 중에 경치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난, 다들 가고 싶어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서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코스죠. 설악산에서도 빡세게도 소문난. 네. 저도 사실은 공룡능선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왜 오늘에 왔냐면 겁이 나서. 공룡능선으로 한번 들어서면 도망갈 길이 없대요. 그래서 그 능선을 꼭 다 완주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못 간다고 그래서 저 겁이 나서 못 갔었는데 오늘 나를 잡고 왔습니다. 오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 공룡아, 내가 간다. 자, 공룡 발모양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룡, 공룡 시작. 공룡 능선, 공룡 능선, 공룡 능선. 고고고. 미안해. 미안하다 매번. 자, 오늘의 코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백담사죠. 백담사에서 영시암, 오세암,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무난해요, 길이. 여기서 마등령까지 가는 게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등령에서 드디어 그 마의 공룡 능선을 넘죠. 4.9km를 넘어서 무너미 고개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비선대에서 소공원으로 끝나는 오늘의 코스입니다. 뭐 공룡 능선을 타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고 또 들머리와 날머리가 다른 이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약 한 21km 정도 될 겁니다. 토탈. 네, 토탈. 9시 50분 출발하겠습니다. 봉정암 방향으로 일단 가는 거죠? 네. 네.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숲길이 이어집니다. 8km 왔습니다. 대청봉 방향으로 갑니다. 우와, 다리다. 너무 멋있어. 이제 봐봐. 끝이 아예 안 보인다. 와. 국립공원 포스. 국립공원 스웩. 안녕하세요. 셜던 우리. 아, 그래요. 아, 영시암 도착했습니다. 영시암은 조선시대 사면 김창흡이 돌아오지 않는 화살처럼 영원히 응거하겠다는 다짐으로
만들어 거처하던 곳입니다. 백담사에서 3.5km 왔고 오세안까지 2.5km 남았습니다. 여기로 가요. 오르막이 나와요. 이제 계속 영시안부터 오세안까지는 있는데 오르막이 있습니다. 영시암을 지나면서 오르막이 시작되지만 더욱 싱그러운 초록 숲속을 걸으며 제대로 힐링합니다. 오세암 2.1km. 가방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길도 정말 좋다. 촉촉해. 이리로 가면 됩니까? 네. 이제야 좀 모습을 보여주는. 아, 무섭다. 오세암 도착했습니다. 오세암. 아. 마음에 한효원 선생님이 지냈다는 곳. 아, 정말? 설악산이 엄청처럼. 여기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보충합시다. 네. 정비를 하고 올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설악의 품에 폭 안겨있는 오세암. 해우소는 화장실이란 뜻이죠. 오세암에서 마지막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물도 보충하고요. 고맙습니다. 마등령 1.4km입니다. 여기는 약간 공룡 능선 타기 전에 예행 연습 경사가 좀 있습니다. 와, 너 금방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것 같다. 금방 멀어지네. 이제 400m 온 거야. 와, 여기도 만만치 않다. 공룡 가기 전도 어렵구나. 그 능선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그지?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담사에서 영시암, 오세암, 마등령까지. 여기가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탈 공룡능선 매우 어려움. 매우 어려움 4.5km. 검은색. 매우 어려움. 공룡능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무너미 고개까지. 제발 무사히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라오니까 너무 좋다. 어! 나 지금 못 볼 거 봤어. 나 너무 놀라고 눈 감았어. 어떡해. 와. 어떡해. 와. 와. 드디어 공룡 능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너돌길이 있어야 설악산이죠? 좋아요. 반가워요? 아, 네, 반가워요. 설악산 온 것 같아, 이제. 너무 재밌잖아, 길이. 마등령 삼거리에서부터는 스틱을 버리고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주는 아이들 같아, 그지? 아, 그쪽 풍경은 또 계속 미치겠어. 아, 멋있다. 오. 여기는 울퉁불퉁 남자고 여긴 포근포근한 여자야. 아, 너무 이상해. 아, 너무 이상해. 아, 약간 무슨 신선 사는 데 같아. 아. 우와. 멀미 날 것 같은데 약간? 너한테 껌이냐? 어? 위에는 단풍 물었다. 아.
아예 평지는 없구나. 좋습니다. 어, 아예 인디아나 존스의 연장이구나. 계속 연속. 나한봉을 지나서 내려가면 새를 닮은 큰 새봉이 보입니다. 10초 만에 사라지네. 조심 조심. 떨어지면 하산. 오. 아주 신났어, 아주. 어, 아주 신났어. 재밌어요. 갈 길이 고말립니다. 조심해. 공룡능선은 나한봉, 큰새봉, 127호봉, 신선봉 등 뾰족한 봉우리들을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코스입니다. 봉우리 이쁘죠? 예쁘게 동그랗게 끝을 깎아놓은 것처럼 사포질을 한 것 같아요. 저쪽 공룡능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게, 물론 아직 끝까지 안 갔지만 봉우리 위를 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봉우리 완전 꼭대기를 넘는 건 아니야. 유두리가 있어. 아니, 정작 동룡선 타니까 갈만한데? 재미도 있고. 가을이 스며들기 시작한 설악의 단풍 구경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1.2km 왔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3.7 정도 나왔겠다, 그치? 와, 또 새로운 봉우리. 진짜? 어디? 앞에 보인다. 아, 반갑습니다. 우와, 오. 약간 금강산 같은 느낌 안 들어, 저거는? 어, 진짜 멋있다. 가본 적은 없지만. 공룡능선에서 가장 높은 127호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만큼 가는 길도 가장 어렵습니다. 뭐야? 재밌다. 뭐 하나만 어려운 길을 가면 선물 한 번씩 주는구나. 누나,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거지? 무서워. 내리막 진짜 무섭다.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 와, 여긴 또 뭐야? 와, 여기 진짜 외계행성 같은데? 어. 오, 이거 뭐야? 야, 그 봐봐. 사이사이 구멍도 있어. 할만해? 아까 내려올 때 알아봤어. 들어봐. 이거 봐. 아, 마중 나왔어. 잘 가래. 또 보자. 각오를 해야 되는 코스예요, 여기는. 공룡능선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27호에 올라가는 계속되는 가파른 오르막. 아무튼 차근차근 올라가면 도착하게 되어 있고요. 네.
와, 바위가. 바위. 이거 하나야, 바위가, 수지야. 이거 뭐야, 여기? 여기가 가장 높은 봉우리. 1275! 진짜? 1275m 오지에. 눈이 봐. 어? 액체가 흘러내렸다가 붙은 것 같지 않아? 아, 이거. 하나면에 안 담겨. 이 봉우리에 이제 언저리로 올라가. 야, 우리 올라온 봉우리도 보이고. 김밥 먹는 시간입니다. 맛있어. 대청봉이 그냥 코앞에 보이네. 중천과 대청을 보면서 먹는 거야. 중간에 휴게소 보이지? 중천, 중천 대피소. 우리 라면 먹었던데. 아, 그때 그 라면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신기해. 한실령님 저 오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개가. 이 녀석들 우리 산에서 김밥 먹느냐 자꾸. 봉우리를 다 가리고 있어요. 와, 순식간에. 김밥 먹고 다시 출발. 아, 또 내려가네. 미사일 바위를 지나 마지막 봉우리인 신선봉을 향해 갑니다. 잘 내려가는데? 다시 오르면 끝까지 오르막입니다. 와, 바위 되게 멋있다. 여기 대박이야. 이 나무는 꽃 잡아야 되고. 어머, 이런 것도 무슨 인테리어로 놔둔 것처럼 멋있지. 죽은 나무인데. 봉우리다. 와. 근데 속도가 안 난다. 그치? 볼 게 너무 많아. 아, 뭐, 고기 하나 나오면 또 새로운 것 같고, 또 좋고. 아, 봉우리. 1275, 안녕. 아, 이후에도 계속 봉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 근데 중간에 하산할 수 없다는 게. 공룡능선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위험한 점이지, 그지? 매력이지. 해내야 되는 거지. 매력이지. 이거 계속 몇 번을 지금. 와. 신선봉. 언제 가냐? 사진은 이게 전혀 표현이 안 돼. 뭐야 저거는.
맞지? 생각보다 신기한 게 좀 아까 좀 멀게 느껴졌던 게 좀만 걸어오면 바로 앞에 있다 또? 생각보다 그 사이드 밀레에 붙어 있잖아.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길은 계속 비슷한 길이 연속인데 오리들은 계속 생긴 데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 그지? 아니 무슨 저건 뭐야? 야 신선사는 신선동 있잖아. 서유기에 나오는 여기 저기 지금 손오공 태어나도 안 이상한데? 어. 옆에 봐. 와 미쳤다. 아 동물이 아, 3.6km 왔어요. 1.5km 가량 남았습니다. 이게 끝은 아닌데 마지막 봉우리랑 나를 한 거지. 마지막까지도 안경 공간을 지키는구나. 드디어 공룡능선의 마지막 신선봉에 올랐습니다. 너무 신비롭지? 신선들 말 같아? 아니 진짜로 만약에 지나가는데 신선이 나타났어도 이상하지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공룡능선 도전 성공. 아직 끝난 건 아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가수지.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말도 안 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였는데. 무서워.
그렇구나. 이제 대청봉까지도 다 가려지려고 그런다. 이쪽 사방이랑 막 다 하늘이고 다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그지? 구름인지 안개인지가 들어차서 얼른 가랜다. 신선 나타날 타이밍이지. 신선 나타나 전에 우리가 사라져 줍시다. 리스틱이 리스틱이. 아산합니다. 아이고. 와, 대청봉도 가려져 이제. 단풍 예쁘다. 와우. 네. 공룡능선은 재해 위험지구로 공원 입구까지 최소 8시간 소요되고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탐방하시고요. 기상 아카시 탐방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못 나오니까. 아하. 장폭 대피선 1.8km고요. 비선대 5.4. 부지런히 내려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현지야, 일로 와. 있네. 도망을 한 거네, 이거? 있다. 괜찮지? 네. 알짜짜? 알짜짜. 양콩 먹어. 아, 그지, 먹고 있죠. 맛있죠. 그거 중국산이야. 재밌어, 또. 와, 물 색깔 봐. 미쳤어, 미쳤어. 오,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약간 실크 같지 않아? 지금 시간은 6시 반인데요. 날이 갑자기 확 져서 랜턴을 켰습니다. 산 속의 어둠은 더 빨리 옵니다. 비선대 도착. 비선대에서 나왔고요. 지금 더 내려와서 설악탐방지원센터까지 가고 있습니다. 2.67km 남은 것 같아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2.4km 암흑속을 뛰고 있습니다. 소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8시입니다. 여기 택시 부르신 분들이 있다고 해갖고 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앞머리 잘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가고요. 네. 여기 앞에 적으시고 들어가시면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라면이 아니에요? 요리? 지금 보면은 맨날 동네에서 수련만 하다가 내가 어떤 대회장에 처음으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북한산이지만 맨날 동네산만 다니고 많은데 못 나가 보다가 공룡능선을 계속 밀어왔잖아. 무서운 거야. 공룡능선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공룡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래서 나 되게 겁이 났었거든. 그래서 어저께도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어땠어요? 제자 안수지.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이렇게까지 잘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우, 자, 너무 행복했어, 하루 진짜. 지긋지긋했던 게 뭐냐면, 좋다. 아, 좋아. 좋아. 이거 연속으로 계속하기도 하고, 한 200번을 좋아, 좋아. 풍경 보면서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왜 그랬어? 아, 너무 좋더라고. 뭐,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좀 큰 산들은 몇 번 다녔잖아. 지리산, 뭐, 한라산. 북한산이랑 엄청나 가지고 왔고, 얼마 전에 월악산도 갔다 왔고. 근데 그렇게 많이 다는 건 아닌데, 아, 진짜 이건 진짜 신선계. 너무, 진짜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당일치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백담사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백담사에서 오세암까지의 그 한 5km 정도는 약간 거저먹는 느낌이 있어. 그치? 너무 아름다운 숲길이야. 아, 최고야. 거기서 이미 어떤 앞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줘. 그렇지 않아? 거기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공룡능선을 타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근데 그만큼의 엄청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을 보상을 받으니까 솔직히 초보 산 별로 안 가본 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어렵긴 하지. 너도 인정. 인정. 나는 되게 내가 위험한 발언을 한다는 게 느낀 게 산을 별로 안 가본 사람도 오랜 시간을 갖고 찬찬히만 가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몇 번을 했잖아. 그렇지. 근데 오늘 내려오면서 보는데 영혼이 털리신 분을 너무 많이 본 거야. 저분이 하산할 수 있나? 이런 걸 많이 봤고. 걱정 많이 되잖아. 심지어는 그분들이 공룡능선에 오신 분들은 아니었어. 맞아. 그러니까 설악산이라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니다. 산세도 텀하고 산세도 넓고. 저는 오늘 공룡능선을 완주를 했고요. 아, 잘하셨어요. 네. 엄청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엄청난 자신감이 붙어서 이 자신감으로 앞으로 음악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늘 나에게는 음악이 공룡능선 같은 거지. 당신 어땠어요? 공룡능선. 아, 저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하루가 그냥 그 자체로.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계속 좋다는 말 하도만 해가지고 이제 수지가 지겹다고 하는데 한 200번 들었습니다 오늘. 아, 진짜 최고 같아. 지금까지 가본 산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나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안녕. 그토록 가고 싶던 공룡능선. 가을이 내린 어느 날 다녀왔습니다. 뾰족한 공룡의 등을 오르내려 마주한 모습에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잠시 신선의 세상에 다녀왔어요. 공룡의 꿈을 꾸었습니다.